성추행을 당한 뒤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중사 유가족 측은 성추행 가해자가 두 명 더 있다며 이들을 포함해 2차 가해자까지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군 당국은 사건을 뭉개르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언론 보도가 나가자 뒤늦게 호들갑을 떨었고 피해자를 회유 협박한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따져봐드리고 먼저 유가족들이 밝힌 추가 성추행 피해 사실부터 전하겠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장모 중사가 구속된 다음 날 유족 측은 두 건의 성추행 사건이 더 있었다고 밝히며 가해자 두 명과 2차 가해자 등 총 3명을 추가 고소했습니다. 유족 측은 다른 부대에서 파견온 부사관이 1년 전 회식 자리에서 피해 여성의 부대 직속 상관 A준이는 또 다른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준이는 피해 여성으로부터 지난 3월 성추행 사건을 보고받은 뒤 사건 은폐를 시도한 2차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은폐의 중심에 서 있는 부사관들 그중 한 명은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가 있습니다. 유족 측은 B 상사도 직무유기 혐의와 강요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얼마나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였는지 혹은 그와 관련해서 가해자들이 누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은 지금 3명을 추가로 고소하였고 지난 3월 2일 성추행 사건 발생 후 석 달 가까이 쉬쉬하던 공군은 오늘 고소장이 접수된 후에야 두 사람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유족 측은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은폐 회유 등에 가담한 군 관계자들을 추가 고소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